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소나무로 둘러싸이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되는 천원 힐링지입니다. 본 부동산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서요, 주변이 이렇게 소나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전과 임야로 혼재되어 있는 총 토지 면적은 4,246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집 주변 뒤쪽으로 산하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자연 녹지지구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100%고요. 도로는 4m 세멘트 포장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기 시설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방향이 남향을 해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되는,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소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는요, 정수장 입구 2차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우측에 있는 산으로 작은 임야 하나만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2차선과 연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입지 조건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전체의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은 4,246평으로서 임야와 전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화살표 깜빡이는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중앙에는 이제 민가가 있고요, 주택이 있죠.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안에 있는 건물 세 채하고요, 그리고 그전 안에 두 채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건물 안에 두 채는 협의해서 구매를 할수 있지만, 현재 매매는 이것을 제외하고 매매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 4,246평 내에 지목별 분석입니다. 임야는 2,880평으로서 전체 68%, 전은 1,366평으로서 전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임야가 혼재한 그런 부동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부동산은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로서요. 건축 가능한 것은 이제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교육시설 등, 의료시설, 뭐,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모두 가능하죠. 이런 뭐 매수자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변에 한번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원으로 되어 있고 하얗게 깜빡이는 화살표가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으로 이제 가까운 거리에 강릉 IC가 있고요. 아래 가톨릭 관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 강릉시청이 위치해 있죠. 저 위에는 이제 강릉원주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사통팔달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 20%면 100%고요. 강릉 안목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15분 정도, 그리고 KTX역까지는 10분, 그리고 강릉시청까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양호한 교통망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4,246평이고요. 임야와 전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한 소나무로 둘러싸이고 지대가 약간 높아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전경이 한눈에 훤하게 내려다보이는 전원 힐링지이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4,246평이고요, 전과 임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앞에가 3에서 좀 작지만은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뒤에 정수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임야 한 400여 평 정도만 더 매수를 하시면은 2차선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